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에 자리 잡은 보광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 950년에 고려 광종이 해거국사를 위해 창건한 보광사는 보배로운 불상을 뜻하는 보자와 국왕인 광종의 이름에서 광자를 따와 절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경내를 둘러보면 좌측에서부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멋진 소나무와 뒤편의 삼성각,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괴불대와 그 오른편에 자리 잡은 대웅보전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괴불대는 법회와 행사 때 괴불을 걸어놓기 위해 세워져 있는데, 괴불대의 높이를 보면 괴불탱화의 거대한 크기가 짐작되었습니다. 보호수인 소나무는 300여 년 전에 심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넓은 나무각과 그 아래로 뻗어 있는 각양각색의 가지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호수 왼편에는 역시나 멋지게 관리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이 소나무 위쪽 언덕에는 천진불과 7층 석탑을 위한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천진불이 맺고 있는 수인이 항마촉 지인인 것으로 보아 석가모니불이 아닌가 짐작되었습니다. 한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보광사의 탁 트인 전망은 이곳을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 좌상이 홀로 불단에 모셔져 있었는데, 법당 이름에 보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법당에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을 때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석가모니 한 분만 모셔져 있음에도 이곳에 대웅보전 편액이 걸려 있다는 점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두 분의 열애가 더 모셔질 예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삼성각 내부에 모셔진 삼성 중 중앙에 모셔진 칠성은 목각탱화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그 좌우에 모셔진 독성과 산신은 탱화와 목조불상이 함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탱화로 묘사된 독성은 인자하거나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약간 강한 인상으로 묘사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온화한 성품의 스님과 함께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짓는 순한 멍뭉이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남양주 보광사 여행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